네, 김성진 선교사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대청 브릿지 미션 센터를 운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 브릿지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요, 네팔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해서 브릿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 위치는 부산 사상구 사상로 175 3층에 있습니다. My center address.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3층에 있고요. 2층에는 헤어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좋은 향기가 나서 너무 좋고요. 저희 미션센터에 대해서 디아스포라 신문 1월 달에 실려 있습니다. 네, 왜 사상인가 하면요,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체육관이 있어서 활동성도 좋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에 새 정거장 역할을 김해공항으로 이제 해외로도 바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상구는 확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김해와 녹산, 신평 많은 친구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경전철을 타고 올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김해보다는 사상을 선택했습니다. 부산하고 김해에 네팔 사람들은 한 2,000명 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려고 하고, 이제 사상구에는 크리스천 교회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 지역에 이제 저희 네팔 말고 다른 민족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상 지역에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팔 본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곳이 사상이 되기를 원하여서 제가 수요일마다 기도 합주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교를 위한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성교의 발걸음을 한마디로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교에 중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 2006년도에 저도 성교한국대에 대학교 졸업하고 거기에서 조금 지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성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성교사로 바로 가지 마라. 어차피 돌아와서 신학교를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고 해서 2013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이제 만난 교회가 대청교회고요. 그곳에서 PSP 성교 훈련 받고 2018년도에 MMTS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사이에 제가 원래는 고등부에 가서 교육부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주민 사역하는 그 사역자가 비는 바람에 제가 메꾼다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네팔 사람이 있었고 네팔 사람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청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제가 6년 동안 했습니다. 제 전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었고 12년 정도의 사역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6명의 네팔 집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40여 명의 세례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한 20여 명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열린음악회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추석 수련회, 설날 수련회도 하고 사도신경 암송대회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하는 진검다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2018년도에 MMTS
네, 제가 기억하기로 20기 때 예, MLTS를 만나면서 정말 이 사역이 한국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예,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청교회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교회를 봤을 때 앞으로 이주민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 한국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고 또한 그 사역의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예, 그렇게 생각해서 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교회에서 응답받아서 예, 2023년 1월 1일에 제가 파송 예배드리고 2023년 1월 7일에 예, 제가 센터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 대청 브리지 미션 센터의 핵심 가치는 나그네, 섬김, 역파송, 대파송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붙잡고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대청 브릿지 미션 센터는 영어로 대청 브릿지 미션 센터입니다. 그래서 DBMC인데요.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것을 사역어로 좀 바꿔 보았습니다. 그래서 Disciple, Bible, Mission, Church 해서 DBMC라는 곳에서 DBMC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고를 만들었는데 제자와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성교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려고 현재 상황은요, 저희가 이제 네팔로 돌아간 그 친구들이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저와 연결된 사람이 8명이 있고, 세 군데에, 예, 이렇게, 포카라인은 이순우 옹프라카스, 카트만드에는 롤사리랄라 서미 사버리, 그다음에 자파에는 산디슈이나 이렇게 해서 작지만, 그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북한의 비수네 집사는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로 와서 이곳에서 세례받고 집사직분 받고 이제 파송되어서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현재는 이렇게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새 소망교회라고 예, 지역교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바이블에서 이제 제가 3월 달에 네팔에 신방 갔을 때 5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옹 프라카스는 네팔에 갔을 때 한국어 강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또 비수노 집사님과 함께 이제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에는 저희 그 네팔 그 협력 선교사님, 지금 딜리랑 선교사님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딜리랑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에 이제 보냈던 우리 히랄라하고 룰사르라는 친구가 이 이제 현지 지역교회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서 그곳에서 신앙을 정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힌두 이제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지만 돌아가면은 힌두로 다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요 친구는 저희가 서밋 집사인데 이제 네팔로 갔는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요번 3월에 예,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서 그 아내가 요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신방 가서 지역교회와 친구들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바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 설교할 때 통역해 줬던 아주 통역을 잘하는 친구는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어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한 300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이 새벽 6시 반인데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네 개의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 지역 교회 청년들을 청년 사업가로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조금 아파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에서는요, 예,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희가 쉼터도 마련해서 쉼터에서 공동체가 식사 교제하고 여기 있는 경성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과 한국어 배우고 있고 그다음 여기는 쉼터에 와서 저하고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여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볼링 대회를 했습니다. 볼링 대회를 해서 예, 이렇게 봄에는 벚꽃놀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DBMC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DBMC 기억해 주시고 DBMC에서 Disciple, Bible, Mission, 그 다음에 Church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